우리가 요즘 이제 대사증후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은 뭐냐? 성인병이 잘 생기는 체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만이 있고 당분 조절이 잘 썩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게 있으면 대사증후군이라고 그러고, 그 대사증후군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두면 고혈압, 당뇨 이런 게 잘 생긴다. 뭐 이렇게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제 암도 비슷하게 생각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암세포가 생겼다고 모든 사람이 다 암 환자가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암에 대한 연구에 대한 역사를 쭉 봐보면 1950년, 60년, 70년,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가 발암물질에 대한 암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한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는 뭐 발암물질, 뭐 그것만 피하면 암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들 정도로 우리 발암에 대한 연구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고 보니까 이게 풀리지 않는 답들이 나옵니다. 뭐냐 그러면은 똑같이 발암물질에 노출이 된 사람도 사람에 따라서 전혀 양상이 다릅니다. 가장 그 비근한 예가 흡연입니다. 아시다시피 처칠이 엄청난 골총과 세기가 다합니다. 줄담배를 피우고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장수를, 무병장수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담배를 거의 피우지 않는데, 조금밖에 피우지 않았는데 암에 걸립니다. 그 차이에 대한 설명을 할 길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더 연구를 해보니까 이 암이 발암, 그래, 암세포가 생기는 거 하고 병이라는 암이 생기는 거 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더라, 차이가 있더라. 그러니까 암이 생겨도, 발암이 돼서 암세포가 생겨도 그것이 저절로 없어지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암 덩어리가 있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질병으로서의 암으로 발병하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더라. 그래서 특히 이제 부검을 해보면 여성 40세 정도 되는 여성분들의 40%에서 유방암이 발견이 됩니다. 단지 우리가 그거를 알지 못할 뿐이죠. 우리가 병이라는 걸 이제 인식을 하게 되려면 적어도 콩알만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암이 한 3, 40번, 33번 정도 분열을, 세포 분열을 하면 그 크기가 되는데 그 이전까지 우리가 모르죠. 이게 이제 미세암, 잠복암 뭐 이런데 거의 뭐 갑상선 같은 경우는 70세 되면 거의 100% 인구에서 갑상선암이 발견이 됩니다. 그 현미경으로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보다 더 작은 암, 현미경으로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의 암이 세포가 두세 개, 다섯 개, 열 개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으면 그거는 우리가 발견할 재주가 없습니다. 그러면 유출을 하면 거의 모든 사람 몸에 크기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암이 다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암이 발병하고 어떤 사람은 발병하지 않고 간다. 그게 왜 그러냐? 결국은 성장일, 암은 누구한테나 다 생긴다. 확률적으로. 심지어는 어떤 그 빅데이터를 연구해서 보니까 뭐 발암물질에 대해서 때문에 생기는 암은 한 20% 겨우 넘고 우연히 생기는 게 거의 뭐 6, 70%가 우연히 생기더라. 그리고 그건 뭐냐 그러면 우연이라는 거는 생물 현상에서
생명현상에서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필연인데 우리가 모르니까 우연이라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유 때문에 암이 성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발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미성숙암, 성숙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암이 발암은 됐지만 그것이 성숙하지 않는 미성숙암인 상태를 오래 유지하고 갈 수 있으면 그것이 최상이고 그거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된다. 음식을 진짜 음식을 먹고 운동하고 자연과 가까이 하면 암은 이때 암 환자는 되지 않는 암이 발병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끌고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발병한 암 환자는 어떻게 하냐? 발병한 암 환자한테는 성숙암도 있고 미성숙암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암은 현대의학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미성숙암 혹은 성숙 중인 암은 생활치료로 그 암들을 잠재우는 영원히 잠을 못 깨는 그런 치료를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대학병원 치료도 해야 되고 생활치료도 해야 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제 철학의 암치료 철학의 중심에 있습니다.